오늘 그 정예교대에서 거리로 내몰린 지 1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그 문화재를 성대하게 열어주시는데 이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 구분이 안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거리에서 농성을 하며 해고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년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텐데 나는 1년이 참 길고도 멀게만 느껴졌다. 농성 천막을 치고 그 농성 천막을 지키기 위해 내 몸뚱이가 나뒹굴고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순간 처참하기도 했다. 그러나 다시 일어나 천막을 치고 뜯기고 또 천막을 치고 싸웠던 지난해 5월 다시 5월이 왔다. 농성 천막에도 봄은 왔고 농성 천막에 사람들이 왔다. 그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모인 동지들이었다. 사람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연대는 그 무엇보다 나를 이 순간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큰 힘이 되었다.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? 내가 일하던 곳 인천공항으로 해고자 김계월이 아닌 노동자 김계월로 살아가는 날이 언제일까? 돌아가고 싶다 내 일터인 공항. So shout from the city gates. He heaven bless. 그것만이 함께 싸워준 동지들과 연대한 동지에 대한 미안함을 씻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. 다시 봄이다. 다시 시작이다.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봄이다. 동지들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항상 웃으면서 함께 투쟁!